치루 멸치 PD입니다. 어릴 때 이 원더키드를 보면서 상상만 하던 2020년이 드디어 왔네요. 제 영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앱손 포토프린트 L805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앱손 L805의 가장 큰 장점은 프린터 기기의 금액 자체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유지비가 굉장히 적게 든다는 거죠. 잉크가 굉장히 용량이 크고요. 그 정품 잉크 자체가 그냥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잉크를 채워놓으면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토 프린터를 구매를 하는 거는 사진을 출력하기 위해서잖아요. 다른 인쇄들도 있지만 사진을 출력을 했을 때 그 품질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 단점이 존재한다면 오래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면은 노즐이 막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주기적으로 인쇄를 억지로라도 해줘야 되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네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꾸준하게 출력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를 요즘에는 컴퓨터가 이렇게 딱 USB만 꽂으면 자동으로 드라이브를 설치를 해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프린터가 되긴 됩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는 사진 품질을 보장을 하지 못해요. 줄이 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품질 자체가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앱손에서 제공하는 그 드라이브를 따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제품을 구매하시면 설명서에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래 링크에도 제가 또 따로 남겨 드릴 테니까 그 주소에 들어가셔서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 하시고 드라이버도 설치를 하시면 좋은 품질의 사진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설치하는 과정도 모니터로 찍어 봤으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따라 하면서 같이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진짜 설치를 못하겠다 하시면 앱손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이 원격으로 설치를 도와드리기도 하니까요.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잉크 넣는 것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잉크를 좀 채워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번호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C673 뭐 M673 이런 쭉 있잖아요. 요 번호들에 맞춰서 요걸 잘 확인해 주시고 LC673 여기에 맞춰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따다가 쏟으면 난리 납니다. 조심조심해서.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들어가면 좋은데 쭉쭉 짜줘야 돼요. 일단 앱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게요. 1805. 네,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네, 열어서 실행을 바로 할게요. 동의. 다음. 저는 USB를 이용해서 컴퓨터랑 연결했기 때문에 USB로 선택을 하고 성공이 됐습니다. 테스트는 다음에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드라이버까지 설치를 했고요. 전원이
켜져 있잖아요. 이 물방울 모양 3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잉크를 충전을 합니다. 뭔가 막 이렇게 시끄럽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요 컴퓨터에도 메시지가 템 잉크 시스템 준비라고 뜨네요. 요 충전이 끝나면 사진을 한번 인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잉크를 다 충전을 한 것 같아요. 사진을 한번 뽑아볼 텐데, 뽑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인쇄를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용지 크기를 설정을 해주시고 옵션에 가셔서 프린트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창들이 떠요. 이거는 이제 프린터 드라이브를 설치를 해야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죠. 네. 품질은 높게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 지정으로 가면 고급 설정이 또 나오네요. 이런 거는 이제 컬러 조정이나 컬러 이제 색 관리 보정을 할 수 있는 탭인데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컬러 조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UG보유스 탭에 가시면은 노즐 검사, 뭐 헤드 청소,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또 할 수 있는 창들이 나오고요. 인쇄를 한번 해볼까요? 인쇄. 이게 높게 설정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나왔네요. 오래 걸렸네요. 품질이 굉장히 좋네요. 이게 필름 현상소에서 뽑은 사진이고요. 물론 이 사진은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이게 앱손 으로 뽑은 사진인데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용지도 얘가 조금 더 두껍긴 한 감이 있어서 그렇지 인쇄 품질 차이 자체는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굉장히 좋은 품질의 사진 인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앱선 이지 포토 프린트를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 이번엔 요 사진을 한번 인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프린터 설정에서 설정을 해주시고 이미지 보정 탭이 있긴 한데 저는 그냥 뽑을게요. 인쇄. 굉장히 좋네요. 지금까지 멸치PD였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